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던 우승의 기회였고 또 그 간절함이 우승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솔직히 말해서 부상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1, 2번에서 1, 2, 3번에서 앞에 멤버들이 너무 잘해줘서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디가 아파요? 손목 때문에. 아, 그렇구나. 네. 역시 우리 서금희 해설위원님이 독한 독사 최혜은 선수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 아픔도 이겨내는 멋진 네. 모습을 또 보여줬네요. 네, 오늘 또 모처럼 또 결승전을 올라왔기 때문에 팀 전체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. 어땠어요, 팀 분위기는? 저희가 1, 2, 3번 할 때부터 저희가 위에서 효원 언니랑 저랑 같이 손을 맞잡고 계속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. 하여튼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네. 아, 정말 간절하게 오늘 경기에 임했군요. 네. 네. 아, 아 제가 인터뷰하려니 좀 어색하죠? 네, 어색하긴 한데 아, 이은, 네. 이은지 선수와 맞붙었어요. 네.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어떻게 했나요? 이은지 선수. 오다가 나오고 나서 이윤지 선수의 게임을 한 3, 4개 정도 계속 본 것 같아요. 아, 네. 오랜만에 게임하는 거라 윤지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좀 계속 캐치하려고 했던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흔들렸잖아요. 네. 계속 실수가 나와서 게임도 내주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실수가 거의 없었던 순간 네. 그런 장면들로 이어졌는데 그때 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합니다. 아, 제가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볼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스윙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아 이거는 스코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게임 내용에만 생각해야겠다 하고 좀 내려놓고 하니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승리에 이 종지부를 찍었던 최혜은 선수 축하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부터 박상준 코치가 감독이 됐잖아요. 네네. 감독님께 한마디 좀 해주세요. 박상준 감독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. 감독님 취임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 네,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달라고 예, 네.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최은 선수 마지막 승부 너무 멋졌고요. 네, 오늘 이 승부가 최은 선수가 더 성장하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